스타크래프트 2 프로리그 2016 1라운드 1주차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KT 롤스터 대 삼성 갤럭시의 맞대결 역시 고인규 유대원의 설전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개막전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 SK텔콤 T1의 경기를 보고 두 번째 경기 치르고 있는 팀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 T1이 정말 강하다 이런 평가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개막전이니만큼 강한 파괴력 또 한 번 보여주는 그런 팀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비시즌 동안 차근차근 차곡차곡 영입도 해오고 개개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 바로 KT 롤스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황경호 선수의 영입이라든지 그 영입하고 나서의 경기력이 굉장히 괜찮아요. 충분히 이동용 선수와 함께 KT 롤스터의 저기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강호 선수도 모습이 보이고 이동용 선수의 모습도 있습니다. KT 롤스터의 오늘 첫 번째 경기 치는 선수 황강호 선수가 자리를 또 잡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 갤럭시입니다. 삼성 갤럭시 올 시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마치 검은 사제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승사자, 너희들 내가 잡으러 왔다. 그런 아주 엄청난 포스를 풍기면서 네, 삼성이 다시 한번 이번 시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강우 선수와 서태희 선수, 1세트 경기를 책임질 선수들입니다. 인사성이 네. 참으로 바른 선수들이에요. 동방 A 지구가 아니겠습니까? 원래 서태희 선수는 아닌 것 같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황강우 선수가 나오라고 네. 악수하죠. 계속 나오라고 해가지고 악수 두 번 했습니다. 황강우 선수가 아니까 약간 야인시대 같은 느낌이에요. 네, 황강우 선수가 지금 전투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리고 잠시 또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겠지만 황강우 선수가 오늘 또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이마를 드러낸다는 것 그건 정말 엄청난 자신감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인데 황강우 선수는 뭐 경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생겼네요. 역시나 황강우 선수가 정변의 아주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변과 역변을 오가는 선수가 바로 고인규 해설위원이었고요. 고인규 해설은 지금이 더 낫지 않나요? 그런가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럼요. 자, 조동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이남 코치 그렇죠. 네, 김동건 네. 코치 김동건 코치 게임을 보이고. 굉장히 잘하는 코치입니다. 김동건 네네네. 코치 졌나요? 김동건 코치한테? 만날 때마다 져요. 네. 자, 김동건 코치의 또 코칭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네, 아주 뭐 1등 신랑감입니다. 김동건 코치 그렇군요. 강동 감독의 모습도 보였고요. 자, 1라운드 1주차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KT 롤스터의 삼성 갤럭시의 경기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앞으로도 기대가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KT 롤스터와 삼성 갤럭시 두 팀 모두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이 있고 또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 길고 긴 겨울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간절함만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는 없겠죠.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두 팀의 전력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KT 롤스터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인 팀 중 하나입니다. 전 시즌 소속팀이 다른 선수가 전체 8명 로스터의 절반인데요. 베테랑부터 얼마 전 공식전 데뷔를 한 신예에 이르기까지 KT 롤스터가 얼마나 빨리 하나가 된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갤럭시는 이번 시즌 특별한 선수 보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들의 전력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길었던 준비 기간을 충실히 활용한 효과를 여기저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 기세가 이번 프로리그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KT는 이적생 황강호 선수를, 삼성은 서태희 선수를 1세트에 출격시켰습니다. 저그대 테란전의 밸런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황강호 선수는 코칭 스텝을 향한 강력한 어필이, 서태희 선수는 주전 경쟁에 대한 우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는 개막전 엔트리가 공개됐을 때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매치죠. 전태영 선수와 강민수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원 1선에서 손꼽히는 테란으로 거듭난 전태영 선수와 지난 시즌 연패를 기억에서 지우고 최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민수 선수의 예측할 수 없는 승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시즌 이후 약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4개월 동안 두 팀은 얼마만큼 달라졌을지 지금부터 두 팀의 경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라운드 1주차 두 번째 매치 바로 KT 롤스터 대 삼성 갤럭시입니다. 첫 세트 황강우 선수 대 서태희 선수인데 두 선수 모두 코드에 의해서 아주 기분 좋게 승리를 했어요. 황강우 선수는 친정팀의 감독 초야 이영섭 감독에게 3-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 그때 이영섭 감독이 1세트만 따냈더라도 그러니까요. 조금 더 잘해줄 수가 있었겠지만 그 네. 유리한 경기를 지는 순간 황강호 선수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중간 쉬는 시간에 또 트위터를 봤거든요. 네.
이영섭 감독이 강하다 SKT 벌써 트윗을 했습니다. 네. 아, 굉장히 뭐, 빨라요. 사실이죠.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개막전에 대한 임팩트가 정말 크기 때문에 오늘 뭐 KT나 삼성이나 이 개막전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KT 같은 경우는 뭐 엔트리가 많이 또 바뀌었으니까 예, 더욱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뭐 한강호 선수도 그렇고요. 그렇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정말 압도적인 비주얼로 네. 헤어스타일이 압도적인 비주얼 헤어스타일의 압도적인 비주얼이 연관이 돼서 그렇죠. 정말 강력한 콜라보가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서태희 선수 역시 황규석 선수에게 정말 짜릿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3대2로 경기를 가져갔었죠. 네, 뭐 그 당시 경기는 뭐 지금 다시 봐도 물론 얼마 되진 않았지만 네.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경기로 기억에 남고요. 네. 마지막 경기 또 엘리전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테란전이 아닌 저그전을 상대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서태희 선수가 그간 보여준 프로리그에서의 활약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2016년 들어서 황강호 선수도 공식전에서 대테란전이 없고 서태희 네. 선수도 공화유산 공식전에서 대저그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무대예요. 네. 아, 테란과 저그전 밸런스가 뭐 상당히 괜찮다라고 평가를 최근 들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아, 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그런 아주 기본기에 의한 그리고 어떤 컨트롤적인 측면에서도 황강호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APM이 높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태희 선수가 약간 나이는 있지만 못지 않습니다. 밸런스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 앞서 그 첫 경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네. 저그도 테란도 1승 1패, 저그도 1승 1패, 프로토스도 1승 1패가 됐습니다. 황벨? 이것이야말로. 디맨. 네. 네. 아, 괜찮네요. 아, 그렇죠. 네, 굉장하네요. 예. 네. 자, 그런 아주 공평한 그렇죠. 패치 이후에 프로리그를 위해서 패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블리자드에서. 기가 막힙니다. 네,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공정성이 일 상승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약간 태징징 느낌이 있어서 이용호 선수 때문에 나오는 말 아닌가요? 아, 네. 아, 이용호 선수가 네. 잠시 왔다 갔대요. 아니, 그러면 제가 알았으면 뛰쳐나갔는데. 아, 진짜요? 아니 그 정도 아니 이제는 뭐 마음 편히 얘기할 네. 수 있네요. 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영호 선수뿐만 아니라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이 네. 현장에 오셨는데 저희 카메라로 다 담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다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뭐 카메라를 하나 드릴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아, 저는 봤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다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화면으로 모두 못 보시는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서는 이 신논현역 네. 넥슨 아레나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가끔가다 깜짝 놀랍니다. 왜요? 굉장히 오랜만에 본 얼굴들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네. 네. 많이 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전 여친? 네. 네. 자, 첫 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만나보시죠. 황강호 선수 날이 갈수록 잘생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입니다. 네. 아, 말씀해 주신 대로 황강호 선수의 외모가 점점 더 빛을 발하고 있고요. 서태희 선수가 아마 최근 들어서 경기력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많은 출전 기회를 프로리그 내에서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리그에서도 승승장구한다면 완전히 뭐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서태희 선수 역시 뭐 프로리그 내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받아가고 있고 받는 대로 결국에 본인의 역할을 또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데뷔가 좀 늦었어요.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정말 보여주고 싶을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필을 잘한 탓인지 아니면 뭐 실력이 굉장히 좋아서일 수 있을 것이고 서태희 선수가 첫 경기부터 또 출전기를 따냈죠.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은 3승 2패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또 기록들이 되겠고요. 네, 뭐 팽팽하고 또 이제 군단의 심장이 아니라 공허의 유산을 좀 펼쳐지기 때문에 더욱더 볼만한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승자 예측. 아, 고인기 해설과 해외 중계진은 황강호 선수의 승리를 예측했고요. 이 경기를 통해서 오늘의 승자 예측 1등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어떤 네. 제가 지금까지 점수를 보는지 잘 모르겠네요. 100%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아, 그런가요? 네, 저하고 해외 중계진이 여기서 이제 갈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1라운드 바로 두 번째 매치입니다. 첫 세트 레딩라마루에서 황강호 대 서태희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KT 롤스터의 로시라, 눈빛이 살아있는 황강호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삼성 갤럭시의 테란,
서태희입니다. 한강호 선수의 헤어스타일이 예전에 그 정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연예인들 머리거든요. 누구시죠? 이렇게. 송혜 선생님? 아, 손지창 씨나 이런 아, 네. 김민종 씨. 아, 손지 버블루 네. 시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되게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아, 그럼요. 네. 유대원 해설위원의 헤어스타일도 잘 어울립니다. 매기는 거야? 일 배부르시겠어요. 네, 일벌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벌레 내려가서 일단 황강우 선수가 부화장을 지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 선가스예요. 서태희 선수가. 네. 네. 원래 웬만하면 좀 사신 쓰고 멀티 할 법도 한데 조금 네. 다른 식의 빌드를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선수가 아닙니다, 이 선수. 다른가요? 네, 일반적인 성향도 그렇고, 그 성향 개인적인 성향도 그렇고, 네. 되게 특이한 선수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번 시즌 기대해 주세요. 어, 그런가요? 혹시 개인 상담도 받고 계시나요? 아니요. 전 코칭 스텝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자, 9시 지역으로 대군주를 먼저 보내주고 있습니다. KT 롤스터의 황강호. 네. 황강호 선수의 일벌레 정체를 안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아, 그렇죠. 예전에는 무조건 갔잖아요. 네, 일단 네. 달리고 보거든요. 사신을 선가스 사신을 해서 먼저 찍어주고요. 네, 그리고 멀티.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뭐 군수공장 타이밍을 조금 앞당길 수도 있겠고요. 네. 지금 대군주가 거의 미니맵에 등을 대고선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6시 지역에 바짝 붙어 가고 있습니다. 뚫고 나가겠는데요, 아래로? 네. 그러니까요. 네. 모니터 밑으로 튀어나가겠어요. 네. 저 문을 통과할 기세예요. 네네. 사신 한 기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태클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군수공장 이후의 반응로 네. 대사촉진 진화도 눌렀습니다. 황강호 뭐 선가스라고 해서 특별한 움직임은 아니었네요. 다만 원래 빌드는 사신 이후에 해병을 한 개 찍을 수밖에 한 개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인데 뭐 지금처럼 선가스를 하게 되니까 바로 반응로와 군수공장이 올라가는 그 정도입니다. 네. 황강호 선수는 또 원래 어느 정도의 승수를 챙겨주는 그런 선수였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서태희 선수의 역할에 따라서 정말 또 삼성의 행보가 달렸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서태희 선수가 해줄 역할이 많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지난 시즌 성적이 가장 좋을 때는 3테란이 잘해줄 때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역시나 2테란 삼성 갤럭시는 나왔고 네. 결국 삼성 입장에서는 그 3테라는 하던 대로 해주고 프로토스 라인과 저그 라인 강민수와 백동준, 남기웅 선수가 네. 또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그렇죠. 또 남기웅, 백동준 선수가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강민 선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정말. 박진혁 선수도 마찬가지고 저그 그렇죠. 라인에서 힘을 써줘야 됩니다. 그 라인업은 정말 그 어떠한 팀에도 뒤지질 않아요. 네, 삼성 쪽에서도. 오. 배주머니. 네. 기난가피. 아, 기난가피 진화. 보겠다라는 네. 겁니다. 네네. 정찰. 자, 그리고 벤시입니다. 자, 사신. 자, 쫓아가는 황강호의 저글링. 네. 네, 황강호 선수는 진짜 안전하게 합니다. 오! 네. 저 둘러치는 거 쉽지 네. 않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조금만 네. 더 갔으면 언덕이었거든요. 네. 와, 황강호. 그리고 맹독충 등지도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저글링 8길을 거물렀고요. 아, 화염차 4기인데요. 네. 자, 일벌레 한번 그어주고 빠져나갑니다. 아, 하나 잡고 하나 잃으면 좀 아쉽죠, 테란 쪽에서. 네. 아, 저글링 하나 잡아뒀습니다. 네. 파고든 것까지 좋았었는데 여왕이 잘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네. 근데 저그가 와, 이 정도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경우의 수를 황강호 선수가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양방 정찰이에요. 네. 이쪽 앞마당 쪽으로 들어갑니다. 벤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은폐까지 하는 거 다 확인했죠. 추가 사령부까지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네, 아, 거기에 진짜 다 생각하네요, 황강호 선수. 이게 황강호 선수의 스타일이죠. 그렇죠, 제일 모든, 안전하게 하는 거죠. 모든 변수를 차단한다. 네. 네. 물론 그렇게 해서 약간 손해보는 감도 없잖아 있지만 알고 하면 내가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항상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자기 실력에 대한 믿음이죠. 네, 네. 업그레이드 아따 완성. 야, 한 기만 잡았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부지런히 일벌레를 좀 찍어줘야 됩니다. 어차피 대군주를 통해서 테란의 의도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일벌레 두 기까지 공항연구소 구동과 경영을 늘려주고 있는 서태희 맹독충까지 봤습니다. 네. 맹독주 하나하나 잡아줄 때 테란 기분 좋죠? 네. 찌를 생각도 없었는데요. 그렇죠. 자, 컨트롤 좋아요, 지금. 벤치 누기까지 양방 컨트롤이 이제 가능합니다. 추가 멀티적
부화장 완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뭐 심각한 데미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저그가 플레이를 해버리게 되면 테라는 그냥 자기가 하던 것만 하면 됩니다. 벤시 다쳐요, 벤시! 오, 그리고 이쪽에 만화가 없어요, 만화가. 화염차. 네, 1번에 한번 그어줄 수 있겠는데요? 자, 여왕이 쪽에 비었는데요! 비었어요! 1번에 비었습니다, 화염차 다섯 개. 자, 여왕도 비었고요! 아, 피해를 좀 받고 있는데요. 저글링들 줄여주는데 노력을 해주게 된 박진혁의 화염차. 자, 우리 벤시 진짜 많이 줄여줬습니다. 자, 화염차가 오래 살아남으면서 아까 벤시가 또 여왕 잡았고요. 네. 그렇죠. 화염차는 잘 줄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맹독충과 저글링을 소진했기 때문에 일벌레나 이런 거 잡히고 좀 아프긴 합니다. 네. 벤시도 못 잡았고요. 그리고 병영들 늘어났습니다. 점막 깔아야죠. 자, 바이킹. 아, 어차피 바이킹. 벤시가 상당히 오래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킹도 대군주까지 줄여줬습니다. 추가 멀티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서태희. 뭔가 그 작년의 서태희와는 좀 다른 느낌의 그런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네요. 네. 자, 일벌레 숫자 지금 추가 멀티에 20기가량 붙었습니다. 포자 척수까지 늘려주고 있는 황강호. 자, 근데 과연 최근에 어떤 그 대세 공호열산 들어와서는 다멸충을 많이들 하잖아요. 바퀴와 개멸충. 근데 뮤링링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그 싸움이 될 것인지인데 부화장의 어떤 그 애벌레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뮤링링으로 소모전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벤시 두기를 소모하지 말고 살려주면서 이후에 의료선이 나왔을 때 같이 견제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군단의 심장 시절 황강호 선수가 또 뮤링링을 굉장히 잘 끌었네요. 벤시 다 잡혔습니다. 네. 네, 이 벤시가 살아 있었어야 견제가 좀 더 강력한데요. 그러니까요. 황강호 선수가 여왕으로 벤시 두기를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1-1업 딱 되면서 벤시 살아있으면 왼쪽 오른쪽 견제. 근데 지금 한강원 선수가 굉장히 잘 끌어냈습니다. 네. 기갑병 변신까지 가능하고요. 다 잃었어요. 뭐 화염차도 두 기밖에 안 남았고 네. 벤시도 잃어서 단순히 보병만으론 공방업이 끝난 원심고리 유닛들을 상대하기 조금 어렵죠. 맹독충 현재 9기입니다. 기갑병으로 앞에서 맞아주고 뒤쪽에 3병들인데요. 자, 맹독충 컨트롤! 맹독충! 네. 3개! 맹독충 다 잃었어요! 굉장히 멀리까지 나갔네요. 맹독충 모두 잃었습니다. 추가적으로 8기를 더 눌러주고 있는 황강호입니다. 아, 소수병력으로 전막 다 제거해주고 네. 압박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센터로 전진하는 전막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5병형에서 쏟아지고 있는 서태희의 보병들입니다. 자, 이제부터 컨트롤 싸움입니다. 네, 그리고 황강호 선수는 역시나 뮤탈리스크를 가기보다는 빠른 군락이네요. 네. 네, 팔가스까지 확보한 이후에 뭐 울트라까지 가게 된다면 충분히 힘싸움이 되죠. 네, 조금 더 괴롭혀줘야 돼요, 서태희 선수가. 그냥 무난하게 군락을 가게 만들어주면 안 되죠. 네. 2업과 방패업까지 눌러줬고 지뢰를 대동한 해병들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배치 중요하고요. 네, 테란의 압박이 생각보다 거세서 이게 점막을 이어줄 만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네. 자, 병력을 조금 더 내려와서 조금 더 압박해주는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의료선을 따로 돌려주진 않고 있습니다. 네, 추가 사령부 가져가고 있는 서태희. 군락 완성되고 그대로 팔가스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타이밍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서태희 선수에게. 왜냐면 황강호 선수가 군락 이후에 공방 2업을 눌렀기 때문에 테란 쪽에서 업이 먼저 끝나게 되면 충분히 울트라 전에 타이밍이 나와요. 네. 해방선을 두 개씩 뽑아주고 있는 서태희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서태희의 시점이고요. 자, 해병 양방향 공격이고요. 링링으로만 현재 수비를 해주고 있는 황강호입니다. 자, 병력을 오히려 나뉜 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 머리 아프겠는데요, 황강호 그렇죠. 선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해병. 네, 지금까지는 수비가 괜찮아요. 네. 아직은 이제 양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뮤탈리스크 소수로는 이런 견제들을 막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자, 저글링들을 일단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불곰도 이제 하나씩 찍어주고 있고 2업이 곧 끝나는 서태희. 네. 군락은 완성됐지만 자원을 뮤탈리스크 쪽에 좀 몰아주다 보니까 울트라라든지 아드레날린 이런 게 안 됩니다. 네. 아직 가스를 못 올렸습니다. 네. 자, 의도하지 않은 뮤탈리스크가 뮤탈리스크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뮤탈리스크를 안 찍고 울트라까지 가면 정말 좋겠지만 네. 테란 쪽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네. 가긴 가야 돼요. 자, 이번 타이밍에 2업이 먼저도 완성되고 병력은 더 많이 모였습니다. 한 번 더 수비가 돼야 돼요, 황강호. 자, 본진의 스캐너 탐사에 군락이 올라간 것을 확인했고 병력들이 3시 지역을 거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더 지뢰! 많죠. 네. 슬슬 타이밍이 임박합니다, 조태희 선수. 뮤탈리스크! 자, 이쪽에 시선 끌어주고 오른쪽 병력이 더 많이 뭉쳤습니다. 아까보다 지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 이쪽에서 지뢰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해병 세줄 이상입니다. 대군주를 모두 끊어주고 있고 현재 추가 유닛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황강호입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병력을 쥐어 짜내긴 했습니다. 그러는 반면 이제 서태희 선수는 멀티까지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센터에 있는 대군주를 다 끊어주고 있어요. 네. 서태희가 현재 보병 유닛의 방사업을 눌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방선이 하나하나씩 모여가고 있거든요. 벌써 4개에서 6개까지 모여가고 있고요. 네, 테라는 이미 울트라를 맞이할 만한 그런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유령을 물론 뽑진 않았지만 그만큼 많은 해방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뮤탈도 잡아줄 수 있고요. 네. 수호기 모드 했을 때 잡아줄 만한 병력이 없습니다. 심대한 피해는 주진 않았지만 압박감이 심해가지고 원활한 가스 채취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자, 오셔서 백현지 답조 취소하지 못하겠는데요. 깨집니다. 전방기 전투. 자, 뒤로 펴서 전방기 맞습니다. 네, 병력 많아요. 황강호가 잡아먹어야죠. 폭산했어요. 자, 뒤로 빼서 야 그러면서 견제 좋습니다. 트리플지역 자 반응 속도 반응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서태희 컨트롤 좋은데요. 네 재미 다 봤습니다. 서태희 선수. 네 그리고 병력도 살렸잖아요. 한강은 뮤링링으로 침착하게 수비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의리선 두기가 본진에 떨어집니다. 자 울트라 나오려면 아직 시간 필요합니다. 가스도 더 모아야 되고요. 네 지금은 뮤링링 상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한강호 자 지뢰 숫자는 많이 잃었지만 보병들이 아직 많이 살아남아 있는 서태희가 되겠고요. 해병 병력들 본진 들어가서 해방선. 네 이거는 그냥 해방선이 뮤탈 다 정리할 수 있죠. 네. 와. 자, 숨기 모드! 아, 들어가면 저기 지옥이에요. 네. 그 밑에 지뢰 있고요. 지뢰 아래쪽에서 해. 자, 지뢰! 자, 자, 뒤쪽으로 빠져주고 있고. 3개! 해병 3개! 자, 수호기 모드 그리고, 풀어야 되고요. 자, 풀어주면서 병력들 한번 정리했습니다. 황정호! 네, 방금은 수호기 모드가 네. 오히려 맹독충을 줄여주긴 했습니다만 뮤탈은 정리가 안 되면서 황강호가 진짜 잘 걷어냈습니다. 그렇죠. 네. 황강호가 한번 수비를 제대로 해냈고요. 하지만 병력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독충이 생각보다 잘 파고들었어요. 잘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해병에게 잘 부딪혔습니다. 네. 자, 그래도 아직 위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황강호 선수. 한강호 군심 시절에도 뮤링링 하면은 리그를 대표할 만한 선수였거든요. 네, 아직까지 네. 빠듯하죠. 그렇죠. 한강호 선수. 울트라는 못 가요. 이 정도로 압박이 거세면 남는 자원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네, 아. 해방선을 이제는 수호기 모드가 아닌 공중 화력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 지나면 테란 3-3도 되고 더욱더 강력해지거든요. 병력이라도 줄여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판단을 한 게 이제는 기생폭탄으로 의료선과 해방선을 잡아주겠다 판단이죠. 자, 멀티 지역 쪽 뮤탈리스크의 견제가 들어가죠. 리페어가 들어갑니다. 리페어가 들어가고 뒤쪽에 해방선! 해방선으로 수비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포탑을 정리하지 못한 채. 오, 뮤탈! 아, 많이 다칩니다. 자, 해방선 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스치면 뮤탈리스크는 저세상입니다. 네, HP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서태희는 놓쳐선 안 되고요. 자, 그러면서 견제 또 들어가죠. 네, 뮤탈이 빠졌으니까 저그의 본진도 비잖아요. 아, 뮤탈리스크의 소수가량이 잘리고 있습니다. 네, HP가 좀 많이 빠진 뮤탈이거든요. 네. 아, 자, 거기에 울트라가 한두 개씩 나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서태희 선수의 압박감이 정말 상당합니다. 그렇죠. 자, 부활을 날아가면 뒤 없어요, 왕강호. 자, 그리고 부활을 날아갔고 사령부는 계속 늘어납니다. 뒤쪽에서 울트라스가 한 개밖에 없고요. 못 들어가요. 자, 멀티도 날아가는데 달려들지를 못하는 황강호 선수입니다. 네. 경기 내내 저그 지역 쪽에서만 전투가 일어나요. 그렇죠.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병력들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끔 해주고 있는 서태희. 해방선 숫자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원 채취가 원활하다 보니까 병력이 그냥 막 줄기차게 나오는 서태희 선수입니다. 네. 자, 지뢰 매설이 되죠. 아, 각계 격파라도 시켜야지만 뒤가 있을 텐데. 아, 네, 병력들이 네. 뭉쳐요. 네, 테란의 병력이 모이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울트라 리스크 2기 달려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생폭탄의 데미지도 좀 줄었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방선을 뭐 다 줄여. 아! 1.4. 와, 저런 걸 끊고 빠지래요, 서태희 선수. 가장 중요한 유닛이었는데요. 네. 네. 시간이 꽤 됐는데도 집중력이 살아있는 서태희 선수입니다. 네, 뭐 이제 유령만 나오게 되면은 울트라도 네. 겁 안 나죠. 지금도 겁이 안 납니다. 네, 울트라가 많지도 않아. 지금 뭐 그냥 이거 쭉쭉 내려가겠는데요. 자, 도시 지역의 가스를 제대로 채취하지는 못하고 있는 서태인데요. 와, 얼마나 많은 걸 밀어냅니다. 해방선 많은, 해방선 많습니다. 지뢰까지. 와, 녹아요. 밀어, 서태인. 이렇게 반갑습니다. 넓은 지역을. 네, 이렇게 넓은 지지. 와. 여기 서태희가 승리했습니다. 해방선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넓은 지역을 다 커버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자원을 한 번도 피해 없이 기가 막히게 모았고 처음부터 계속 압박을 해서 완전히 멀티를 초반부터 파괴하지 못했지만 그 압박감 때문에 원하는 병력 구성을 할 수 없었던 황강호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락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선택을 했었던 한강호인데 울트라 리스크를 가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압박을 해줬습니다. 네, 뭐 저희들의 최근 어떤 그 메타가 빠른 군락 이후에 울트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울트라를 가지 못하는지 확실하게 서태희 선수가 방향을 잘 알고 굉장히 끊임없이 적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서태희 선수가 계속해서 견제를 해줬고요. 네. 유링링으로 수비를 열심히 해줬던 한강호지만 결국엔 뚫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기본기가 서태희 선수가 많이 정말 훌륭해졌고요. 생산화 컨트롤, 테란이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생산화 컨트롤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뭐 엄청난 그런 파괴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시영 선수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근데 서태희 선수가 그런 모습을 프로리그 개막전에서 정말 당당하게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서태희 선수가 아주 단단한 경기 운영, 견제와 생산, 컨트롤로 완벽한 삼박자를 이루면서 한강호를 1세트부터 제압해냈습니다. 네, 뭐 완벽했습니다. 물론 테란이 저그를 상대로 요즘 들어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서태희가 이 정도로 물이 올랐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송병구 코치와 김동호 코치의 엔트리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여행은 이제 시작! 서태희 선수를 응원해주고 계신 팬인데요. 그렇죠, 서태희 선수 데뷔는 조금 늦었고 네. T1을 거쳐서 삼성 갤럭시 왔지만 삼성 갤럭시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약간 늦게 꽃을 피웠지만 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서태희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그 향기가 전 세계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막전 엔트리가 나왔을 때 가장 팬분들이 환호하고 기대를 했던 매치가 바로 전태양 대 강민수입니다. 네, 이 매치만 눈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현재 뭐 공호유산 최고의 테란 중에 한 명인 전태양 그리고 최고의 적은 강민수가 만났습니다.